저는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렇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들. 잠깐만요. 나와라 전자칠판. 3-2 문장. 자,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은 feelings라고 그러죠. feelings. Okay, feel이란 단어가 있어요. feel. feel의 뜻은 뭘 것 같아요? feel이요? 뭐죠? Okay, 이런 거 붙여가지고 얘는 무슨 씨일까요? 하다씨. 그렇죠. 그래서 얘는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느끼다라가 하다씨인데 ing 붙여가지고 뭐 느끼고 있는 중인일 수도 있고요. 느끼는 것, 느끼는 게 감정이니까 이렇게 여럿의 형태에 붙여서 s 붙여서 느끼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감정이라고 우리말로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양한 감정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Liz가 외롭대요. Lonely. 그렇죠. Liz is lonely는 어떻게 쓰죠? L-O-N-E-L-Y. 그렇죠. Liz is lonely. Okay. Liz는, Liz는 외롭니? 라고 묻고 싶으면? Liz는 외롭니. 그렇죠. Liz. Is Liz lone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lonely의 뜻은? Lonely. 외로운. 그렇죠. 외로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lonely girl 하면 외로운 소녀 뭐 이런 뜻이죠. 어떤 시입니다. lonely는. 어떤 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동사랑 합쳐서 어떤 외로운, 어떻다, 외롭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lone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lonely, 외롭다. lonely가 외로운이니까 여섯 가지 중에 뭐? 어떤. 그렇죠. how.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is.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Liz의 안부를 묻는 표현이 됐네요. Liz는 어떻습니까? How is Liz? How is Liz? 했더니 Liz 안만 길어봤자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그렇죠. 여자 이름이죠. 그래서 She's lonely 또는 뭐 Liz is lonel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떤 시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Liz is lonel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 어, 부르, 뭐. 그래서? She's unhappy. 그렇죠. unhappy는 un 하고 happy. happy는 무슨 뜻이에요? happy. 행복한. 그렇죠. 어떤 시인데 어쨌든 이런 말 앞에 어떤 말 앞에 un을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unhappy는 같은 말이 불행하면 슬픈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happy하고 sad 반대말이고 unhappy하고 sad는 같은 말이에요. 맞습니까? 슬퍼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She's unhapp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테드는 충격을 받았대요. Ted is afraid. Afraid? Afraid? 그렇죠, shocked죠, shocked. Shocked 어떻게 했습니까? S-H-O-C-K-E-D. 그렇죠, shocked의 뜻은? Shocked의 뜻은 충격을 받은. 그렇죠, 충격받으니까 이렇게 어떤 이니까 앞서 충격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Ted is shocked. 뭐 때문에 충격받았을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똑같죠?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is Ted? 그렇죠. How is Ted? He is shocked. Ted은 남자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he라고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He's afraid. Afraid는 어떻게 쓰죠? A-F-R-A-I-T. 그렇죠. Afraid도 똑같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 계속 다 똑같아요. 그렇죠? 전부 다 무슨 시들이다? 어떤 시죠? 어떤 시죠? 그러니까 비동사랑 같이 계속 문장을 만들 어떻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He's afraid. He's afraid. 오케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리고 lonely하고 unhappy 비슷한 감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 뭐하고? Shocked하고 afraid. Afraid하고 또 비슷한 감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Sam과 Sally는 혼돈스러워요. Sally are confused 어떻게 쓰죠? C-O-N-F-U-S-E-D. 그렇죠. Confused.
자, Sam and Sally, 안만 길어봤죠? Sam and Sally, they. 그렇죠. 그 사람들이죠, 걔들. 그래서 they are confused 하고. 그래서 여기엔 절대로 뭘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어, 선생님, Sally is 잖아요. 어, 아니야, 이거 Sam과 Sally 잖아. They is 아니잖니. They are 잖니. 오케이, 됐습니까? 자, confused의 뜻은? confused. 혼란스러운. 그렇죠. 혼란스러운, 혼동스러운, 헷갈리는, 헷갈리는 이름 되겠죠. 이따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어, 뭐, 어떤, how are they? 그렇죠. How are they? 또는 How are Sam and Sally? 그렇죠. Sam과 Sally는 어때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How are Sam and Sally? 그렇죠. How are Sam and Sally? 했더니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대답할 때는 They are confused. How are Sam and Sally? They are confused. 어, 뭔가 헷갈려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헷갈리니까 막 맞을까 틀릴까 막 긴장되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죠. They are nervous. Nervous는 어떻게 쓰죠? And nervous. E nervous. V-O-U-S. Very good. 됐습니까? Nervous 어려웠죠? Confused도 네. 어려웠고요. 전부 다 어떠십니다. 이 대답 듣고 싶고 똑같이 How are they? They are nervous.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They are nervous. 어, 저 여기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요. 어, 잘 줄였었네요. 어, 시험지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Ed와 Emma는 시인한데요. 그러면 Ed and Emma are afraid. 아니, excited. 그렇죠, excited. 뭐라고요? Excited. Excited. Excited 어떻게 쓰죠? Excited. 그렇죠, excited. 뜻은 계속해서 어떤 시니까 어떤 신나. 그렇죠. 신이 나는 이란 뜻이죠. 이따 듣고 싶으면 똑같죠.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are Ed and Emma? 그렇죠. How are Ed and Emma? Ed and Emma 똑같죠. 한번 길어봤자. 네. 그렇죠. 걔들은 신이 났어. They are excited. Ed and Emma are excited. How are they? How are Ed and Emma? 오케이. 그럼 excited하고 비슷한 감정이 나오겠죠. 걔들은 기쁘대 일단. Ed and Emma are excited. 예? 근데 저도 왜 3일 연속으로 보컬을 해요? 어, 선생님이 앞에는 쭉 전에는 이제 금요일 날 보컬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서. 회화는 안 해요? 예? 회화는 안 해요. 회화? 네. 아니죠. 이제 아니, 또 10월 달 되면 또 합니다. 원래 예. 수학학원을 예. 월요일 빼고 화수 목금을 다 가야 되는데 월요일이랑 수요일은 영어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간단 말이야. 근데 복화가 세트가 많아가지고 맨날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3시 막 내 4분에 저걸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왜 늦었냐고 계속 물어가지고 아 정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자, 그래서 걔들은 기뻐해요. They are glad. 그렇죠. glad는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glad도 계속해서 어떤 시 어떤 기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are they? How are they? They are glad. Okay.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감정을 나타내는 말은 하나도 없고 어려운 것들 잘 헤쳐나갔습니다. Okay. Very good. 수고했습니다. 네.